야 이거 어 편지 너무 고마운데 나 둘째 쪽까지 너무 감동이었는데 야 양아치네 이거. 그래 읽어보자. 나? 아 처음에 너무 감동이야. 생일 축하해 형. 와 나 전역하는 날 희님의 생일까지 겹치다니 정말 오늘 최고로 좋은 날이네요 진짜. 군대에서 TV 틀 때마다 희철이 형이 나와서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? 김려우 너 나 안 볼 자신 있어? 가끔 내 얘기해주는 날이면 부끄럽게 얼굴 빨개지고 우기. 그랬어요. 우기 하면은 이제 곧 돌아오는 게 우기. 그다음부터 핵심입니다. 형 근데 덜그룹 많이 알죠? 덜그룹 많이 알죠? 군대 오니까 와 진짜 걸그룹은 사랑이더라고요. 여기 최욱 나열해도 모자랄. 영상통 한번 시켜줘. 야 청한배! 야 청한배! 통화 좀 시켜줘요. 아 역시 형이랑 친한 걸그룹 누구도 다 좋아요. 와. 그리고 바로 열고 요즘 모모랜드가 군대에서 최고래. 귀여워. 자 걸그룹이랑 통화? 네. 누가 제일 뭐 그래도 최애도 있을 거 아니야? 나 그냥 형이랑 친한 사람, 편한 사람. 그러니까 걸그룹 누구나 다. 나는. 아니 마지막에 말한 게 모모랜드잖아. 내가 봤을 때는 려욱이가 모모랜드인 것 같아. 전화해봐야지. 야, 나 왜 이렇게 오징어 같냐고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받았어? 받았어? 어, 화장 다 했어? 누구지? 지금 여기. 김려욱 선배님이 오늘 제대를 했는데 려욱 선배님한테 낸시야. 우와. 낸시야. 우와. 야, 내 전화기 갖고 가는데? 갖고 가세요? 어, 갖고 가. 갖고 가놓고 갖고 가도 되네. 안녕하세요. 야, 갑자기. 안녕하세요. 야, 갑자기. 아, 예. 뭐야, 좀 떨린다. 예, 인사 좀 해, 왜. 아, 예, 아유, 저 전역했어요. 모모랜드 많이 인기 많았어. 아 예 감사합니다. 예 희철이 형 바꿔줄게. 요봐 막상 바꿔주면 쑥스러워. 대시 오빠 문자 할게. 네. 고마워.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냐. 아 근데 이 친구도 진짜 많아. 많지.